조선 왕비 유일의 세제빈 출신으로 재위기간 1위, 군부인 18년, 세제빈 3년, 왕비 33년, 첫날밤 소방 맞고 평생 사랑 한번못 받다 쓸쓸히 살다간 비운의 왕비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입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해 보면 첫날밤 손이 참 곱다는 영조의 감탄에 제가 반가에 태어나 큰 고생 없이 자랐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아니 무수리 출신 우리 어머니를 무시한 것이냐는 험한 표정으로 첫날밤도 치르지 않고 왕비는 소박을 맞았고 평생 무시와 멸시 속에 한 많은 생을 마쳤다가 주된 내용인데요.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성격의 영조지만 첫날밤 이야기 하나 가지고 평생 그리했을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실록을 보면 창덕궁에 정성왕후 보내고 본인은 경희궁에 살면서 왕비전을 찾았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왕비가 큰 병이 있을 때도 엄살이라 치부했고 내의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책을 세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신하들의 간청에도 왕비 환갑잔치를 허락치 않아 결국 무산됐는데요. 사도세자도 친어머니 아니지만 자신을 끔찍히 아끼고 보호해줬던 왕비의 환갑을 간청했지만 무시만 당하고 이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컸을 겁니다. 지금보다 수명이 짧았던 조선시대 환갑은 그 자체가 축복인데 왕비의 환갑은 잔치를 넘어 명예와 권위를 더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행사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왕비 체면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더른에게도 잘하고 후궁들에게도 투기하지 않고 그 자식들도 자애로서 대하며 내명부를 잘 다스렸는데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승정원 일기에는 신하들이 중궁전 들어가는 진상품보다 현빈궁에 들어가는 진상품 많아 중궁전 체면 서지 않는다 주청했지만 영조는 현빈궁에 기거하는 나인이 많아 그런 거라며 거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현빈은 영조의 큰아들 효장세자의 부인이죠. 효장세자가 10살에 죽자 홀로 되어 쓸쓸히 궁궐에 살았는데, 아니 세자도 없는 세자빈궁 예산이 중궁전보다 많다? 개소리죠. 영조는 현빈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두 자식 중한 명이라 했는데요. 다른 한 명은 막내딸 화완옹주입니다. 현빈의 사망 이후에도 생일을 챙기며 계속 추모하고 그리워했다 합니다. 현빈의 심성이 곱고 영조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잘했고 사도세자도 아꼈다 하는데 자신이 받는 과도한 특혜 때문에 중간에서 마음고생 컸을 겁니다. 35살에 사망하는데요. 영조는 손수 추모식까지 짓고 무척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끼던 며느리 빈전에 들렸다 현빈을 모셨던 궁녀가 마음에 든다고 승은을 내립니다. 아니 상중 아닙니까?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반도덕적 행위죠. 이 궁녀가 훗날 사도세자를 모함했던 영조의 후궁 숙이문씨입니다. 영화 사도에서 사도세자 친어머니 영빈이씨에게 대들다 대왕 대비 인원왕후에게 회초리 맞는 장면도 나오는데 결국 정조에 의해 사사됩니다. 또 영조는 어머니 숙변치씨 상중에 자식이 태어나 숙종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3년 상중 임신시켜선 안 되고 금욕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형수였던 경종비 선의왕후 국상 때도 영빈이씨 빈으로 삼고 잔치까지 벌여 백성들 원성은 물론 노른 대신들까지 탄식 쏟아낼 정도였다니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정말 영조는 최악의 짓을 합니다. 왕비가 병석에 누워 있어도 찾아오지 않다. 세상을 떠나서야 겨우 들리는데 오자마자 사도세자 옷고라지가 뭐냐며 야단만 치다 빈소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사망한 막내딸 화완옹주의 남편 정치달 문상을 갑니다. 신하들은 법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소자가 왔다고 어머니를 외치며 목 놓아 통곡하는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세자는 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의 시어머니께서 숨을 거두기 전 검은 피를 한 요강 토하셨다. 가슴 속 쌓인 울분을 다 쏟아내고 돌아가셨다라 적었습니다. 영조는 평생을 헌신한 아내에게 이리도 잔인할까요? 정말 이 정도까지 모질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미워한 이유를 여러 상황을 통해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 얘기했던 첫날 밤 손이 곱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정성왕후 만나기 전 인연을 맺었던 첫사랑 정빈이십니다. 어린 연인군 시절 궁궐에서 만나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을 키웠고 결국 소실로 삼았고 자식도 둘이나 두었죠. 미모가 대단했는데 왕비와는 비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종 암살 모의의 주역이었던 정성왕후 친조카 서적수입니다. 평소에도 저하를 보위에 올리겠다 떠벌렸고 결국 역모가 발각돼 영조를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했던 인물이며 목호령의 고변에서 영조의 첫사랑 정빈씨를 독살했다는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이 그리 미워했던 아들 사도세자를 왕비는 감싸고 사랑하며 친자식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영조의 성격입니다. 한 번 찍히면 계속 미워하고 편애도 심하며 강한 집착과 충동적 행동 및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들. 현대의학에서는 편집증과 강박장애라 하는데 미천한 무술이 출신 어머니와 경종을 독살했다는 콤플렉스 그리고 언제 영모로 죽을지 몰랐던 종친 신분의 환경이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엾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간 정성왕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저승에선 영조 같은 남편 아닌 좋은 남군 만나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